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9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직성이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야, 나는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그리고 또는, 야, 너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직성이 어떤 글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자로는 이렇게 고들직, 별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고들직은 보면 글자 안에 눈목이 있죠. 눈으로 뭔가 똑바로 본다는 얘기예요. 눈이 있는데, 네, 눈목이에요. 눈이 있는데, 무엇을 이렇게 똑바로 본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본다. 곧은 그 몽둥이 같은 것을 세워서 곧게 본다는 것인데, 이것이 모양이 조금 변해서 이제 연습이 됐습니다. 곧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숨겨진 것을, 뭔가 이렇게 숨겨진 것을 곧게 본다 해서 고들직이다.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별성은 날일자와 아래에 날생자가 있습니다. 날생은 바람의 요소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날일은 뭔가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 글자는 사실은 이런 글자였어요. 이러한 글자였어요. 이것이 별이 이렇게 많이 빛나는 글자다. 그래서 별성이라는 글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은 별이다. 일단은 제대로 해석이 잘안 됩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직성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의 운명을 맡아본 자는 아홉 개의 별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은 글쎄 동양사상에서 있는 것이고 음양도라는 것에서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있으면 그 나이에 해당하는 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살, 두살 갈수록 매해 그 별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홉 개의 별이다. 별이 아홉 개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직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분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성이 풀린다. 아, 직성이 풀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직성이라는 것은 아홉 개인데, 일단 보면, 월이다, 일이다, 화다, 수다, 목이다, 금이다, 토. 이것은 일월화, 수목금, 토. 이렇게 되겠죠. 일곱 개죠. 거기에다가 또, 재웅이라는 것과 계도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전에도 잘안 나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개의 별이 있다. 이 별이, 재웅은 나후직성이라고도 하는데, 남자는 10살 때부터, 여자는 11살 때부터 스타트한다는 것이죠. 재웅과 관련된 것이요. 재웅직성은 남자가 10살이면 재웅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재웅의 별과 이제 관련된 그 운명을 맡아보는 그 해에 그 10살짜리 남자의 운명을 맡아보는 별은 재우직성이다. 남자 11살이 되면 이제 토직성이 되겠죠. 12살 되면 수직성이 되고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서 다시 그 다음에 19살 되면 또다시 재웅직성이 오고 20살이면 토직성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자는 이제 11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살이면 재웅직성이 해고 12살이면 토직성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빙빙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직성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막 별로 관련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나쁜 것이 재웅직성이라고 하네요. 재웅직성은 글쎄요 나후직성이라고 하는데 이 나후라는 게 산스크리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이제 음력을 한것 같은데 이것은 해와 달을 이렇게 가리는 해와 달을 가리게 되는 일식이다 월식이다 이런 것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별로 좋지 않은 징조로 여겼죠. 그것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좀 상당히 나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재웅직성에 해당하는 나이는 상당히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죠. 자,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재웅직성에 해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성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성풀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무속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직성 중에서도 좋은 직성, 길한 직성은 있고 기단 직성도 있고 흉한 직성이 있는데 길한 직성은 내가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흉한 직성은 이제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흉한 직성의 가장 흉한 것이 이제 재웅직성이다. 그래서 재웅직성을 쫓아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재웅칙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정월 대보름 그 안날, 그 열나은 날을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인형을 만들어요. 지프로. 지프로 사람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엽전을 넣어놓고 밖에 던지면 이렇게 사람이 그 밟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웅칙이라는 것은 집집마다 그렇게 재웅직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집으로 모양을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엽전을 넣으면 애들이 온답니다. 달라고. 그럼 애들이 그걸 주면 돈은 가져가고 또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좀 민속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속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웅직성풀이라는 것은 사나운 운수를 풀어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재웅을 풀어낸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말은 이제 직성이 풀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이제 직성이 풀린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져서 마음이 흡족하고 편한 상태다. 그래서 아 이제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 찬다. 아 이제야 직성이 풀린다. 지금까지 꽉 맺혀 있던 것이 이제야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뭔가 되어 간다. 만족한다. 아 이제 직성이 풀렸다. 막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족한다는 것과 또 성에 찬다고 할 때는 이 성자는 이또 성격을 뜻하는 성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성풀이 또 직성 어쨌든 이러한 유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말은 많이 쓰죠. 아 이제 직성이 풀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